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독일의 정유라를 보호하는 삼성 집사 이름을 제가 양회성이라고 했는데 양회경입니다. 그렇게 특검에다 조사 의뢰해 주시고요. 지금 이 PPT 화면에 오디오가 나옵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중심으로 하되 검증위원회 조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따 좀 이따 틀어주세요. 예. 자, 시작하세요. 예, 예, 됐어요. 이제 고 네. 차은택 증인에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 오래 계시고 일본 갔다 오셨죠? 그 네, 맞습니다. 귀국이 늦었어요. 네. 해외에서 최순실 씨와 통화한 적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한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까? 저한테 약간 지침 같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최순실 씨 일을 봐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었고 저보고 최순실 씨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고 그때 최순실 씨가 본인과의 관계는 테스타로사에서 만난 거다. 커피숍. 네, 그리고 네. 커피숍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화 쪽에 관련돼서는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알겠다라고 하고 길게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 일을 봐주던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실제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서 일을 봐주고 있는 김성현 씨하고 거기에 있는 장순호 그 최순실 씨가 보낸 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 속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검찰에서 조사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전 지침이 있었다. 최순실 씨로부터.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윤회 관련 공식 문건에서 최태민 목사의 오녀 최순실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없었다고 그 말씀하셨다가 제가 조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여기 다 이 프린트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했다 그랬죠? 제가 자,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유경재단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했으며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자,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아니, 가만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윤회는 압니까 그러면? 정윤회도 모릅니다.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셨죠? 저하고 똑같이.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정윤회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원회관에 정윤회를 만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저는 김기춘 법률자문위원장이 정윤회를 모른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정윤회가 그때 국회를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정윤회 네? 씨한테 이 다음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를 알고 접촉한 일이 있는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문서를 2014년 1월에 보고 여태까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들었으니까 이제 됐고요. 네. 김종 차관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요? 네. 김종 차관은
차관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김종을 만나보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차관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오늘 조사해봤는데요. KBO 네. 야구 총재 하신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그때 김종 차관이 가서 특강을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 체육과 친구 교수가 그것을 확인해줬고요. 아닙니다. 네, 두산베어스의 김종 차관이 홍보과장으로 있었거든요. 두산베어스 네. 구단의 홍보과장을 하고 나간 그 이듬해에 제가 KBO 그러니까 총재로 갔습니다. 95년부터 96년 사이에 김종 차관이 그 KBO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확인했어요. 네. 의원님 저에게도 말씀할 잠시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 씨가 그 저 무슨 홍보과장 할 때는 KBO 총재하고 이렇게 기간이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이분의 전부 신문에서 말이죠. KBO 인연으로 네. 김종 차관 아버지하고도 아시고요. 네? 예? 네, 이제 그만 거짓말 하시고. 부친 모릅니다. 자, 고영태 증인. 아, 김종 차관 여기 차관 많은 부친 증인들이 나왔는데 아는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아, 참 저한테 어려운 결정을 주시려 하시는데. 네. 뭐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김종 차관이 하는 이야기가 다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자, 차은택 증인은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가 뭐 저는 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고영태 증인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네. 아까 세월호 얘기를 그 최순실 씨가 아주 노란색도 싫어한다 그랬는데 세월호 네. 당일날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세월호 당일날은 일단 오전에 그 원단 컨펌을 받고 그 뒤로는 좀 바빠서 통화가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월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이후로 제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세월호에 대해서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영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 신문하십시오. 예.